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뉴스예요. 뉴스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항상 우리가 접하게 되는 뉴스들은 우리가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매수를 하고 나면은 빠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 실적이 좋다라고 하길래 또는 아, 임상 3상이 성공을 했다길래 시도를 한다길래 아니면 아, 어디랑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길래 들어갔어요. 그렇다길래 들어갔어요. 우리가 원래 포지션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매수했다가 들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팔았어요가 돼야. 팔았어요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반대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이런 뉴스가 있길래 매수했어요.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유상증자 있어서 차라리 평단가 낮추면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뉴스를 쓰는 사람이 있겠죠. 왜 우리가 항상 정보에 늦냐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뉴스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뉴스가 처음에 나왔던 곳이 있겠죠. 대부분 그 기업이 될 거예요. 그 기업에서 과연 친인척들한테 얘기 안 할까? 얘기하겠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이슈가 있어. 우리 회사 주식 사. 뉴스 나면 올라갈 거야. 다 얘기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정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보들을 막 열심히 주워듣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에 나오거나 우리가 접했을 때에는 과연 몇 명이나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그 사람들은 뉴스를 먼저 접하고 이미 다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갖고 있던 거를 올라왔으니까 파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 매수를 잡아요. 미리 잡아놨던 사람 중에 외국인 기관들도 있겠죠. 그 물량을 다 가져가는 게 개인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터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가 자꾸 매수하니까 주가가 무거워지고 그 물량들을 안 주고 자꾸 주가가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하려고 해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점점 내려가고 주가가 무거워지고 나중에 거래량이 동결이 되고 거의 품절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터지고 매수를 하면 항상 물린다라는 거.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뉴스가 터지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아예 빼세요. 내가 접하는 종목은, 내가 접하는 뉴스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주식은 항상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운영했었을 때 얼마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물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물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률을 좀더 높이고 싶다. 내가 이미 매수했는데 종목에 대한 뉴스가 떴다. 그래서 대응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홀딩을 할지 안 할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날 좀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홀딩이 되겠죠. 우상에 개인 투자를 털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뉴스와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에 대해서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오늘 이그 무상증자 이슈는 2020년도 하반기 때 많이 터지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뉴스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뭐냐? 무상증자가 악재성으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세력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상증자 이슈를 끌고 개인 투자를 끌어들여서 물량들을 다 던져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이슈를 터뜨려서 갭상승을 띄우고, 갭상승을 띄우면 개인 투자자 붙을 때 거기다 물량들을 다 던지고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원래는 좋은 이슈예요. 회사에 잉여자금이 나와서 우리 주주들한테 오히려 돌려줄게라는 뜻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악재성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러한 뉴스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뉴스들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앞으로의 지금 뭐 유행들, 뭐 무상증자 터지면 악재성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유상증자를
급등을 시키기 위한 재료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우리 뉴스에는 앞으로 안 당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뉴스가 왜 터지고 내가 왜 뉴스를 자꾸 당하는지, 뉴스에 자꾸 내가 왜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방어를 해드리기 위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뉴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방송에서 스캘핑, 종가 베팅 또는 종목 상담, 다양한 컨텐츠들 등등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